안녕하세요. 큐브에서 마스터로 활동 중인 김민송입니다. 학교에서 길을 가다가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걸 봤어요. 근데 거기서 마스터를 모집한다는 걸 보고 되게 마스터라는 게 생소하기도 했고 제가 메가스터디랑 좀 깊은 인연이 있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는데 일정 자격 이상이 되면은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검증받은 학생들이 질문을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되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뿌듯한 일이 되게 많았는데 가장 뿌듯했던 일은 저에게 처음으로 1대1 질문을 해줬을 때예요. 그래서 다양한 마스터들이 있는데 저를 선택해서 저에게만 질문을 해줬다는 사실이 정말 뿌듯했고 그리고 저에게 항상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해주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저에게 문자를 보낼 때마다 정말 뿌듯함을 느꼈고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때 정말 그 스마트 기기를 뚫고 느껴지는 감사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온라인이지만 소통되고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되게 뿌듯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학생도 정말 많은데요. 먼저 두 명의 학생을 제가 추려봤어요. 첫 번째 학생은 저에게 항상 힌트만 알려달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모든 문제의 풀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을 알려달라고 하면은 제가 힌트를 주고 그 학생이 이렇게 끙끙거리면서 문제를 풀고 다 풀었어요. 이렇게 하고 그 질문이 마무리되는 시기였는데 저는 수학을 풀 때 일부분을 얻어가면은 전체 문제 풀이를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공부 방식이 되게 옳다고 생각했고 그런 식으로 질문하는 학생이 처음이라서 되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요. 저에게 9월 달 무렵부터 매일 플래너 피드백을 받은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언제까지 하나 궁금했는데 수능 전날까지 매일매일 플래너를 올려줬었거든요. 그 플래너를 보면서 학생이 오늘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한 세 줄 정도 썼었는데 거기에 제가 뭐 힘내세요. 뭐 또는 100일 남았을 때는 어떤 거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줬었었는데 저도 그 학생도 같이 성장하는 시간이어서 되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시절 가장 큰 공부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인터넷 강의였는데요. 보통 인강을 듣다 보면 무조건 질문할 것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질문할 수단이 두 가지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이나 또는 인강 Q&A였는데 학교 선생님께 인강에서 생긴 질문을 한다는 게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너무 많아지니까 인강 Q&A를 또 사용을 했었는데 거기에 올리다 보니까 질문이 빨리 답변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궁금한 것만 질문하고 보통 궁금한 건 그냥 넘겨버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큐브라는 게 있었다면 실시간으로 생기는 궁금한 점들을 답변을 해서 되게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또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좀 매너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문제를 올리고 질문 또는 뭐 풀이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단답형의 질문을 보게 되면 좀 상처를 받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뭐 풀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질문을 할 때 좀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문제를 주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설명해줘야 할지가 되게 혼란스러운데 이 부분이 정확히 모르겠다, 뭐 니은 선지가 모르겠다, 디귿이 헷갈린다 이렇게 해주거나 좀 구체적으로 이까지 풀었는데 이 다음이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면 좋겠고 재질문을 할 때도 답변을 해줬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다시 설명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게 어디를 설명을 해줘야 될지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답변해주신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쉽게 어떤 것을 질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못하는데 또 특징이 한 번 꽂히면 그거를 계속 즐겁게 꾸준히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 경우에는 큐브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서 점점 즐겁고 매일매일 재밌으니까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큐브 학생들에게 느꼈던 점은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나처럼 이렇게 주말이나 연휴나 공부하는 학생 많이 없을 거야 그랬는데 학생들이 일요일 아침에도 뭐 추석, 크리스마스, 설날에도 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질문하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푼 문제들의 개수를 살펴보니까 한 15,000개 정도 풀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제가 열심히 했기도 하지만 이거는 2020 수능을 준비한 학생들이 이만큼 많은 고민을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정말 고생했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조금 쉬면서 본인의 인생 계획도 세우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 좋겠고요. 앞으로 수능을 칠 학생들은 큐브를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시절이 힘든 것만은 아니니까 좋은 추억들 쌓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곧 4학년이 되기도 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지금만큼은 사실 열심히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 여력이 되는 만큼 열심히 답변을 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